네, 안녕하세요. 디플러스 키아 감독 제파 이재민입니다. 이제 비즈니스로 펼쳐가지고 비행기 잘 타고 왔고 잠잘 잤고 돌아서도 예, 팀에서 잘 음식 같은 거 해주셔가지고 배달시켜 주셔가지고 잘 먹고 컨디션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. 일단 현재까지 연습하기로는 그래도 하체보다는 상체 메타쪽인 것 같습니다. 라인석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는 좀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에 대한 것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첫 경기 저희가 이제 페나틱을 만나게 됐는데 첫 경기 상대로는 그래도 좀잘 걸린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. 경기에서 다 거의 드러났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일단 저희는 두 명의 신인이 있고 나머지 세 명의 베테랑이 있으며 그리고 대부분의 게임에서 에이밍 중심으로 많이 하는 팀이고 그 와중에 조금씩 메타에 맞춰서 저희 팀에 가장 맞는 옷을 입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롤이라는 게임이 되게 나온 지가 오래됐고 게임은 그만큼 복잡해졌어요. 그런 와중에서 이제 각 패치마다 메타의 변화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플레이와 콜 같은 것들, 그런 것들을 해야 가장 이론상으로 접근했을 때 이기기가 가장 좋은지, 그리고 그것을 팀에 접목시키려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면서 팀을 이끌었었고요. 어느 정도 맞다고 하기에는 이 롤이라는 게임이 좀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가야 할 길이 꽤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안 그래도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쯤에는 등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크게 승패가 엇갈리지 않는 이상은 좀 여유가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해봤었는데 스위스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단판임을 초반에는 감안해서 조금 더 확실한 쪽으로 준비하는 쪽으로 할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프로게이머 감독으로서 이제 목표라고 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런 질문에는 우승이라고 답변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 선발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저희의 팀의 실력이나 그런 연습 과정이나 앞으로의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아직은 우승이란 그런 단어를 입에 담기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이 스위스 스테이지와 앞으로의 그런 월드를 진행하면서 그런 우승을 입에 담을 수 있는 팀으로 만들겠습니다. 이 월즈라는 대회가 이제 세계 각 팀들과 붙는 거다 보니 운영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각 지역이나 각 팀들마다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가지고 그에 맞춰서 인게임 내에서도 본인 그 다섯 명이 각각 본인의 역할을 그 인게임의 정보나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할수 있고 교전을 잘 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컨디션 관리와 긴장하지 않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선수단의 분위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때까지 제가 여러 팀에 있었는데 있었던 팀 중에서 되게 상위권에 꼽는 것 같습니다. 시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흡수가 좀 빠르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어떤 메타의 변화나 그런 것들에서 본인의 스타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의 스타일에서 메타의 변화에 따라서 그 부분을 잘 하려고 하고 되게 이해하는 것도 빠르고 그거를 본인의 플레이에 접목시키는 것도 빠른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LCK 데뷔한 선수치고는 그래서 이번 월즈를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. 모험 선수가 이번에 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와 선발전을 거치면서 되게 긍정적인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월즈에 와서 연습 과정과 스위스 스테이지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 전과 비슷하게 긍정적인 발전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디플러스기아 팬분들.
언제나 저희를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이제 보통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보여요. 어느 팀도 다 다르지 않지만 가장 늦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, 저도 가장 늦게 돌아가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경기에 임해보겠습니다.